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신자의 신앙은 오늘도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영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고 또 교회 밖으로는 이웃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나를 위한 신앙의 기쁨이나 만족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신앙과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7절로 13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바울은 이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지금까지 다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처럼 헌신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메섹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처럼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해요. 자, 7절 우리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로의 화합을 권면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주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화평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추종하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할례를 믿고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 몸에 지닌 사람들인데 이런 할례의 추종자, 다시 말해서 정통 유대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바울은 지금 설명을 해요. 자, 8절과 9절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민족 간에 이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과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너무 다른 거예요. 먹는 문제도 다르고 생활 문화도 다르고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지금 사도 바울의 계속된 권면은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들 성도 사이에 너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헌신해 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무엇보다도 이렇게 달라도 달라도 너무 다른 너와 나 사이에 그러나 뛰어넘는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됨을 계속해서 추구해왔다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적부터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시고 강조해 오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9절 중반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너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한번 보세요. 자, 9절은 다윗의 시편 18편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9절 하반절을 읽으시겠습니까?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미 구약 시편에서부터 뭘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어요?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열방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열방의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미 이때부터도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거듭나서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시편에서부터 유대인, 이방인 이런 것 차별하지 않고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 10절은 또 어떻습니까?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모세의 설교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자, 10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자,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이 구절이 열방들아,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모든 유대인 성도들과 함께 다 같이 즐거워하자, 이렇게 하나됨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은 또 어떻습니까? 또 시편으로 가요. 117편을 지금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11절 시작.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예, 똑같은 맥락이죠. 이어서 12절은 이사야 1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자, 이어서 12절 함께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예, 똑같은 뜻이죠. 여기서 열방은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다양한 민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먼저 있어 왔던 구약의 말씀까지 여기저기에서 인용을 하면서 뭘 강조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새로운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뚝딱 새로운 교회 구성을 지금 이루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영원한 교회를 향한 계획이셨다.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범이 먼저 있었죠. 그리고 여기저기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결단하는 누구? 유대인 성도들이나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너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 우리 모두를 지금 사도 바울이 축복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원리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이 가르쳐왔던 것을 이제 하나하나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 역시도 먼저 뭐가 있어요? 주님의 가르침이 있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어서 어떻게?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을 여러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은 뭘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 계층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이미지, 교회에 대한 상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너와 나 사이에 기도하는 방법, 예배드리는 방법, 옷 입는 방법, 일하는 모양새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를 이루어서 늘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것은 그저 교회 안에서 믿는 성도들끼리 찬잔하시면서 친교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뭘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마다의 교회 안팎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 의미가 뭐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 드러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축복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 밖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 그저 믿는 자로서의 선한 행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위대하시고 강하신 만세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날마다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현장에 지금 우리가 쓰임받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도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신앙의 특권이 이토록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고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즐겁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눈물이 쏟아지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까지 의미를 두기 때문이죠. 이게 여러분 귀한 이 새벽에도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루두루 드러내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나 그 말이에요. 원래는요 사도 바울이 정통 뼛속 깊이 유대인의 청년이잖아요. 원래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를 혐오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이방인들을 벌레 취급했던 그렇게 여러분 율법으로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정통 중에 정통 유대인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뭐 이방인 자체 아니면 더 나아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게 뭔데? 이방인 자체를 벌레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서로를 화평하게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스크 길가에서 만나버리게 된 거예요. 이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웬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형제라고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헷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누가? 예수를 만난 그렇게 이방인들을 혐오했던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울이 되어갔고 누구보다 혐오했던 그 존재들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형제라고까지 부르는 사람으로 이게 완전 인간이 새롭게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셨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원래부터 친화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순종해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가.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졌듯이 우리 역시도 지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건가? 우리는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이라는 것이 정상적이라면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그리고 여기저기 이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하나가 되기까지 그렇게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신앙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은 신앙 체험의 삶이 주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오늘 또 우리 이 하루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 주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무 달라도 다른, 서로 다른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첫째, 주님의 본됨이 있으셨고, 둘째, 여기저기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을 따라 뭐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 되기를 위하여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역의 장들을 넓혀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를 이룬다는 거, 이게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거예요. 예수님처럼 용납하고 배려해라,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용납하고 배려하는, 그러므로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에서부터 성숙한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이런 교회를 이룬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배려함으로써 하나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이 일에 모든 집중과 충성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교회를 이루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